아, 힘이 빠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백스윙. 자, 지금 보면요. 헤드가 여기서 탕 한번 이렇게 튕기는 느낌 나실 거예요. 이러한 느낌처럼 저희가 골프를 칠 때도 임팩트에서 샷포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임팩트가 이루어지면서 탕 던져지면서 스윙이 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배지의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의 정타율을 높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습 방법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시청자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면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 될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드라이버를 칠때 누구나 강하게 좀더 멀리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저희가 배워왔던 오른발을 지나서 스윙이 되어야만 이 궤도대로죠. 백스윙을 갔다가 내 오른발을 지나면서 공을 쳐야만 그렇게 되면 몸도 조금 뒤에서 지탱이 될 거고 뒤에서 왼쪽에 축이 잡혀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만 시원하고 정확한 스윙을 할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도 잘 되지 않는 골퍼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의 이 연습 방법은 그러한 오른발 쪽으로 궤도가 지나올 수 있는 덮이거나 그리고 가파르게 내려오거나 이러한 고민을 가진 골퍼분들께 도움이 될 텐데 아무리 내가 좀 오른발로 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도 연습량이 많지 않으면 이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농구공을 준비를 했고요. 농구공을 준비한 상태에서 농구공이 골프공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우측 편이 보이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마크를 오른쪽에 둘게요. 공이 크기 때문에 공의 오른쪽 편을 내가 오른쪽 편을 보고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는 조금 우측에 붙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궤도는 앞쪽으로 덮이는 것이 아닌 내 오른쪽. 오른쪽 편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이미지를 갖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우선 큰 공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이 공을 앞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저 백스윙을 들었다 얘를 세게 팡 치는 것이 아닌 공의 우측편으로 와서 우측편으로 탕 헤드를 풀어줘야만 공이 앞으로 나가겠구나 라는 이미지가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큰 공을 가지고 그대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저는 그냥 볼 위치하고 같은 위치에다 뒀어요. 둔 상태에서 만약에 상체가 좀 덮이고 힘이 많이 들어간다 하시는 골퍼분들은요. 저는 볼 위치를 평상시처럼 좀 왼발 쪽에 뒀지만 조금 가운데 편에 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뒤쪽에서 칠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오늘은 큰 공을 가지고 그냥 우측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얘를 쳐야 돼! 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힘으로 쾅! 바깥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것이 아닌, 아, 우측편으로 내가 쳐야만 공이 날아가겠구나. 이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똑같이 이 공을 내가 치겠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하시면서도 점검을 해주세요. 아,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내가 공에 오른쪽 편을 이렇게 쳐야만 공이 날아갈 텐데, 앞쪽으로 갈 텐데. 백스윙을 했을 때도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라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힘을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의 오른쪽, 공의 우측 편을 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반드시 내 궤도가 내 오른발. 오른발을 지나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죠?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가지시면서 연습 스윙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몸이 훨씬 더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내려오는 길이, 아, 조금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이유는
백스윙, 평상시에는 조금 몸이 이렇게 덮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길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 마크 있는 부분 있죠? 우측편에 임팩트를 해야지 라고 하면 내 몸은 자연스레 약간 오른쪽으로 좀 기울이면서 그리고 왼쪽은 축이 잡히는 이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텐데 어떠한 골퍼분들은 그러면 굉장히 좀 몸이 찌그러지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골퍼분들도 계신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다운스윙 내 몸쪽으로 붙어서 팔꿈치가 들어오면서 오른쪽 발의 헤드가 지나면서 이렇게 잡혀있는 이런 형태의 임팩트가 나와야만 공을 정확히 멀리 치면서 정타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느낌을 찾는 거예요. 백스윙, 백스윙에서 힘 한번 빼주고 임팩트, 다운스윙 내려왔죠. 백스윙, 다시 임팩트 자세. 이때도 마찬가지로 헤드를 다운스윙을 할 때 공이 오른쪽을 내가 치겠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오른쪽 팔꿈치를 너무 붙이겠다 이러한 골퍼분들도 헤드가 이렇게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골퍼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백스윙, 스퀘어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백스윙, 스퀘어 이 느낌이죠. 그러면 어떠세요? 느낌 자체가 내 스윙이 백스윙을 갔다가 그대로 오른발을 지나면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다운스윙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느낌을 갖고요. 저는 가끔 공을 치기도 하는데요. 드라이버가 상할 수 있으시니까 드라이버 상하지 않게 연습해 주세요. 갔다가 탕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공이 약간 탕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느낌을 지금 보셨죠. 샤프트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자, 이거 너무 세게 하시거나 잘 못하시면은 드라이버가 상할 수 있으시니까 꼭 주의하시면서 연습해 주세요. 아이언으로 연습해도 괜찮고요. 백스윙, 임팩트, 백스윙, 다운스윙 길이 느끼시는 거예요. 오른발을 지나서, 오른발을 지나서 백스윙 때 힘이 빠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백스윙 자, 지금 보면요. 헤드가 여기서 탕 한번 이렇게 튕기는 느낌 나실 거예요. 이러한 느낌처럼 저희가 골프를 칠 때도 임팩트에서 샤프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임팩트가 이루어지면서 탕 던져지면서 스윙이 될 거거든요. 지금의 느낌 상당히 좋았고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저도 공을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그대로 공으로 가져오셨을 때도 백스윙, 다운스윙. 지금은 다운스윙, 다운스윙 느낌과 임팩트 때까지의 그 느낌이 정확히 축이 잡히는 느낌이 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느낌을 연결을 하면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저도 지금 굉장히 몸스윙이 굉장히 강하게 몸쪽으로 붙어서 다운스윙이 굉장히 시원하게 시원한 궤도로 들어왔거든요. 공을 제가 마음껏 칠 수 있는 다운스윙의 궤도죠. 다시 한번 백스윙을 하고 힘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자, 공에 아까 그 농구공 오른쪽 면을 치겠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나서 그렇게 되면 왼쪽이 축이 딱 잡히면서 오른쪽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농구공 연습을 하고 나니까 몸스윙이 굉장히 유연하게 잘 쓰이는 느낌 나고 있고요. 지금 다운스윙이 다운스윙 궤도가 굉장히 좋아서 시원하게 스윙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백스윙. 네, 이 느낌 연결이 아주 잘 되네요.
네, 저도 농구공 연습을 하고 나서 공을 치면 항상 느껴지는 거지만 다운스윙이 굉장히 오른쪽에 힘이 빠지면서 굉장히 다운스윙이 유연해지고 그리고 왼쪽 축이 잡히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른발 쪽을 지나면서 스윙이 이루어질 거고요. 몸도 잡혀서 축이 잡힌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농구공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서 다운스윙의 궤도를 잡아주시면요. 드라이버의 정타율 높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손목을 돌리면서 쳐볼게요. 네. 이러니까 몸이 체중이 뒤쪽으로 이렇게 남으면서 손목으로 이렇게 힘을 쓰게 되네요. 이러한 형태의 이 릴리스를 사용하시는 골퍼분들이 계신데 많은 골퍼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은 이러한 헤드가 이렇게 쓱 돌아가는 이 부분을 헤드를 돌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골퍼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내 손목으로 힘을 써서 손목의 힘으로 헤드를 돌려낸 거기 때문에 이건 릴리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손목을 사용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헤드가 돌아가면서 아크가 작아지고 그리고 내가 그냥 돌리는 힘이기 때문에 헤드가 돌아가면서 거리도 나가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좌측으로 공이 확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실수가 나오게 되시는 거거든요.